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인공지능 나오디입니다. 이제 구독자 100명까지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먼저 클릭하시고 보세요. 오늘은 정우림 작가의 교훈 3인공지능 투자 이단의 법칙 2편에 관하여 이야기할게요. 부동산 투자 타이밍이 전부다. 저자는 부동산은 첫째도 타이밍, 둘째도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입지나 개발 호재가 중요하다 해도 타이밍 앞에서는 한낱 사소한 요인일 뿐이라고 하지요. 울기 전에 사면 즉, 쌀 때 사면 돈을 벌고 꼭지에 사면 돈을 잃는 것. 이것이 부동산을 비롯한 모든 자산 시장의 진리라고 합니다. 저자는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지요. 부동산 투자의 기본은 주택이고 주택 투자의 기본은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에 있다고 하지요. 투자자로 성공하려면 이 사이클이 왜 만들어지는지, 어떤 패턴으로 진행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즉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 한다고 하지요. 지금에 사야 하는 시점인지 팔아야 하는 시점인지를, 되돌아보는 것이 무엇을 사야 하는지를 찾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원리를 모르고 경매 공부를 하거나 무엇을 사야 할지 찾아 헤매는 사람은 큰 셈을 놔두고 작은 셈에만 영향하는 것과 같다고 하지요. 저자는 그러니 경매 입찰 방법을 공부하기 전에 부동산을 무작정 찾아가기 전에 집값이 왜 변동하는지를 먼저 공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입지나 개발 호재를 알기보다 지금이 살 때인지 팔 때인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하지요. 결국 살 때가 언제인가를 살피는 것이 투자의 전부라 말합니다. 저자는 투자 초기에 전국 여러 지역의 아파트를 사두었는데 어떤 지역은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어떤 지역은 가격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현상을 보면서 집값 변동에는 어떠한 법칙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요. 저자는 이후 공부와 수많은 실전 투자를 반복하면서 그 핵심 요인을 어느 정도 밝혀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자가 알아낸 최고의 집값 변동 요인은 지역별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지요. 특히 공급이야말로 집값 변동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합니다. 핵심은 공급이야. 저자는 이 조그만 땅 덩어리 안에서도 집값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는 집값이 오르고 어디는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인구, 가계 부채, 경기, 금리 등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라고 하지요. 가계 부채와 경기, 금리 요인은 어떨까? 이 세대 변화는 도시별로 다른 게 아니라 나라 전체의 변화라고 합니다. 즉 가계 부채와 경기, 금리 변동과 별개로 어느 도시는 집값은 오르는데 어느 도시는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지요. 이를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지요. 저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따금 배추 파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름철 이상기후로 인해 배추 생산량이 줄어들면 김장철에 배추 가격이 호흡등하는 것이라고 하지요. 어떤 재화의 공급이 줄어들어 가격이 크게 오를 경우 그 재화에 대한 수요가 같이 줄어들면 가격 변화는 크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치는 우리 식탁에 없어서는 안 될 생활비의 수품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지요. 가격이 올랐다고 사지 않는 성질의 재화가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대출을 대신할 만한 대체제를 찾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대체제가 없으니 당연히 가격이 올라도 수요량이 줄어들지 않아 가격은 계속 오른다고 하지요. 대추 가격이 한번 오르면 크게 오르는 또 하나의 이유는 추가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족한 만큼 공급량을 빠르게 늘려주면 가격이 안정될 수 있지만 대추는 가격이 아무리 급격히 많이 올라도 공급을 바로 늘릴 수 없는 비탄력적인 재화라고 하지요. 오늘 씨를 뿌린다고 내일 수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추 생산량이 부족한 해에는 어김없이 배추 가격이 폭등한다고 하지요. 저자는 주택도 배추와 같다고 합니다. 어느 지역과 도시를 막론하고 매년 새집의 수요가 발생한다고 하지요. 결혼이나 이혼, 분가 등의 이유로 가구수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래된 주택의 멸실도 계속 진행되고 소득 상승으로 새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신규주택을 계속 지어야 하는 이유라고 하지요. 이 수요는 어느 지역, 어느 시기에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기본 수요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대출 소비량이 어느 정도 일정하듯 새 집에 대한 기본 수요도 지역별로 일정한 편이며 대체로 해당 지역의 인구에 비례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새 집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일정한 반면 공급은 일정하지 않다고 합니다. 대내외 경제 상황이나 정부 정책, 지역별 주택 경기 등에 따라 공급이 얼마든지 변하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이것이 지역별, 시기별 즉각 변동을 일으키는 핵심 요인이라고 합니다.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은 일정하지 않다는 것. 저자는 우리가 중고등 학교 시절 주력도로 배운 것처럼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면 집값이 오르고 공급이 많으면 집값은 내려가는 것이라고 하지요. 저자는 지역별 인구에 비례한 수요보다 공급이 많이 부족할수록 그 부족한 기간이 오래 누적될수록 집값 상승이 커진다고 합니다. 대출 가격이 올라도 공급을 바로 늘릴 수 없는 것처럼 집도 가격이 오른다 해서 바로 공급을 늘릴 수 없기 때문이지요. 저자는 게다가 대출보다 집이 훨씬 심각하다고 합니다. 대출은 90일이면 재배가 가능하지만 아파트는 짓는데 최소한 2년에서 3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면 몇 년씩 오름세가 지속되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국 아파트 인허가 실적을 보면 공급에 따른 집값 변동을 알 수 있다고 하지요. 저자는 지역별 공급 물량을 산출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네이버 부동산이나 부동산 114, 닥터 아파트 등의 포털 사이트는 매월 전국 분양 아파트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지요. 이들 분양하는 아파트를 입주 시기별로 정리하면 그것이 곧 입주 물량 데이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향후 2년에서 3년 정도의 공급 현황을 알 수 있다고 하지요. 이들 지역 인구에 비례해 산출한 새 아파트 수량 대비 어느 지역이 공급이 많고 우리가 공급이 부족한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투자 시점을 파악할 수 있고 위기는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하지요. 이번 교훈에서는 부동산 투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는 집값은 정확히 공급량에 의해 좌우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공급량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할 지역에 대하여 우선 공급량부터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공급량에 대하여 대추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쉽게 설명되어 있어서 여러분들도 이해가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북튜브를 통하여 무언가를 하나 배운 느낌이 드네요. 여러분들 역시 앞으로 하나둘씩 팩트에 대하여 배우게 되고 열심히 노력하게 된다면 분명 경제적 자유의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투자할 지역에 대하여 공급량을 우선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저자가 말한 네이버 부동산, 부동산 114, 닥터 아파트 등 여러가지 사이트를 통하여 공급량을 확인해보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